귀염둥이네 지진쟁이 하면은 네 이렇게. 후원 관련된 이벤트도 또 조금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? 후원은 저희가 목표 금액은 뭐 딱히 정해놓은 건 아니에요. 이번에도 게이지는 만들어 놓을 건데 아유 근데 안 달성해도 돼요. 아유 달성해야지 무슨 소리야 얘들아. 돈 줘. 우리가 평생 수고하는 것도 아닌데 이때 제대로 수고할 때만 제대로 이렇게 좀 갖다 줘. 그렇게 무리 안 하셔도 됩니다. 아유 얘들아 우리가 평생 수고하면서 얘들아 돈 안 주면 방송 아니에요 이러는 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좋은 취지로다가 이거 다 기부로 들어가는 돈들인데 여러분들 그 선한 의지력도 보고 우리 방송은 또 흥해서 좋고 다른 힘든 친구들은 기부 받아줬고 얼마나 일석삼피입니다 여러분들. 속마음 번역기인가요? 너무 제 속마음을 잘 말해주실 것 같아요. 어, 좀 당황스러워. 너무 좋네요. 나무 생각한 중간입니다. 돈 절대 쓰지 마세요. 와셔가지고 제발 돈 쓰세요. 중간에 피곤하시면 주무세요. 24시간에 자는 새끼들 내가 색출해가지고 채팅 3초에 한 번씩 안 올라오면은 두번 해갖고 바로 벤 때린다. 아파하고 쓰지 말고 새하고 쓰세요. 아 이거 내가 말하기에는 약간 조금 그런데 라고 했을 때 제가 신나게 옆에서 말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새야호! 호선이가 좋아하는 음식 한 가지와 이유에 대해서 설명 한번 해줘. 그럼. 햄버거 맛있다. 아니 마이크를 테스트하는 거니까 조금 길게 문장 형식으로 얘기해주겠어요? 저희 집 주변에 햄버거 집은 9,000원이 그 최소 금액이거든요. 그러면 이제 새우버거 4,700원, 지파이 4,500원짜리 거기다가 이제 치즈 스틱 두 개 그리고 배민 VVIP니까 1,000원 할인하면 1,500원에 즐길 수 있죠. 야, 너네 한선이한테 돼지라 하지 마! 한선이를 돼지라고 깔 수 있는 건 저밖에 없습니다. VVIP인 이유는 네. 내가 중요하죠. 아 그렇죠, 아 그렇죠. 그럼 이제 편 언니가 김세아의 가장 귀여운 면모와 그 이유에 대해서 문장으로 소개해 주시겠어요? 아니 사운드 테스트라고 해놓고 그런 질문을 하면 사운드 테스트를 할 수가 없어요. 할 말이 없잖아. 아무 말도 안 할 거야.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면 당한다라는 걸 우리 누나가 2회차 만에 언니가 배운 것 같아. 굉장. 저 와이프한테 연락 왔어요. 뭐라고? 방송 보고 있나 봐요. 오! 뒤졌다. 다 한마디씩 해주자. 우리 팀이니까. 우리 팀이잖아? 우리 흥선이는 제가 진짜 좋아하는 부하 직원으로서 동생 같아가지고 제가 흥선이 와이프한테 한 말 한마디 좀 따뜻한 말 해보겠습니다. 방송 보지 말고 돈 벌어와. 안돼! 나 흥선이 이제 너랑 못 만나! 그래도 너랑 술 마신다면은! 아 내 동생 같아서 내 친동생! 흥선 장님이 이렇게 막 방송에서는 막 많이 멍청해도 되게 소식가고 게임도 막 못하는 척 하냐고 다 방송각 때문에 못하는 척 하고 원래 정말 엄청 게임도 잘하고요. 여기서 나를 이렇게 칭찬을 이리 마르게 칭찬하면 내가 완전 개쓰이잖아. 쓰레기래요! 쓰레기래요! 이거 이렇게 왜 나를 얼마나 그래, 흥선아? 회복이 안 돼요, 지금. 아, 어떤 얘기를 조금 더 어필해 드릴까? 방방바라고 한 번만 해주세요. 아, 우리 흥선이가 방금 말씀을 했는데 마이크 들어갔죠, 사모님. 방송에서 하는 일을 왜 집안에서 자꾸 꺼내냐. 방방바를 좀 해라, 라고. 사모님이라는 말이 더 기분 나쁘겠네. 아이고, 뭐라 해야 돼요, 그러면은? 아줌마? 야, 얘다, 얘. 이모. 이모. 아니, 저 그냥 두 살이기 때문에. 되시잖아요. 20대 정도 되시잖아요. 아 20대 아니에요? 어 저 사진 보고 20대인 줄 알았는데? 어머머머머? 어머머머? 이거 이모도 아니고 완전 언니 아닌가? 그만하래. 그만하래. 너 오늘 햄버거 아프냐? 내가 햄버거 사줄게. 먹고 가자. 아아 나 이제 무서워. 나 이제 근처에 이제 오시면 꼭 말씀해줘요. 삐리리리리리리. 혹시 모르지만 동명 이인일 수도 있잖아요. 아닐 수도 있죠. 그치 아닐 수도 있는데 만약에 동명 이인이라면은 어떤 식으로다가 칭호를 나눠야 하는지. 괜찮아요. 그냥 세아야라고 그랬을 때 나다 싶으면 돌아보시면 됩니다. 승선이랑 나랑 과장이거든요. 근데 얘가 과장님 하면은 나다 싶으면 알아서 돌아보거든요. 되게 신기한 게 과장님 하면은 진짜 원하는 과장님이 돌아봐요. 혹시나 이제 어? 흥선이를 부르는구나 하고 충과장님이 안 들어보잖아요. 그럼 거의 제가 한 10분 동안 옆에서 징징 거리거든요. 왜 내 말 무시해요? 왜 내가 부르는데 말 안 해요? 쨍하거리니까 그래서 더 이양 물고 뒤돌아보시는 것 같아요. 동명이라면 은 눈치껏 네 하면 된다. 새삼, 새이. 새삼, 새이. 아 근데 의미는 통하잖아. 새삼스럽다 할 때 새삼스럽다. 새삼이. 세이는 그냥 세이 말 좀 해라. 아 세이 말 좀 해라. 왜 이렇게 조용하냐. 아니야. 귀염둥이라고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. 귀염둥이 약간... 이러면 네. 둘 다 네 할 것 같아. 새침쟁이 하면 네. 둘 다 네 할 것 같아. 귀염둥이 네. 지진쟁이 하면 네. 이렇게. 뭐였어 방금. 성대모사. 방금 뭐였어. 방금 성대모사.
근데 약간 귀염둥이 새침대기로 이름을 정해놓으면 아무도 안 부를 것 같아요. 그냥 용건으로 툭 던지지 않을까요? 야! 야! 저거 좀 줘봐라. 미! 나는 김씨가 둘인 것일 수도 둘 다 있다. 김씨예요. 형은 김씨 제일 많으니까. 많기 때문에 김씨일 수 있지 않을까? 구분 안 해놓으면은 편집부가 갈려나갈 거야 아마. 구분을 안 하면은 이제 편집원이가 편집할 때 괄호 열고 숫자를 막 미친 듯이 써야 되지 않나. 그러니까. 어차피 우리가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저희 감당하고 있어. 그럼 어디다 넘겨야지. 누군가가 하겠죠? 야 박수 쳐. 회사원 다 됐어. 회사원이야 회사원. 영원히 쉬고 싶어. 진짜 캐롤은 좀 신기한 그게 있는 것 같아. 딱 듣기만 해도 괜히 막 기분 좋고 엄청 흥나고 그런 게 조금 있지 않나요? 그런 게 있지. 근데 어릴 때 또 그것도 있어. 자고 일어나면 머리맡에 선물 있잖아요. 그것도 진짜 설렜단 말이지. 은근히 엄마 아빠가 산타인 거 알면서 내가 뭐가 갖고 싶은지 어필을 하는 거야. 아, 나 강아지 인형 갖고 싶은데 산타 할아버지 안 주나? 산타가 아, 이렇게 하면은 주던데요? 기본 강아지 인형 너무 갖고 싶어서 이제 계속 슬슬 지나가면서 부모님 계실 때마다 아, 나 저기 지금 텔레비 광고에 나온 강아지 인형 갖고 싶다 이러면서 혼잣말을 막 했어요. 여기서 또 나는 쓸모가 없다는 걸 알아 이런 어른이 같은 면모를 보이면은 선물을 안 주시기 때문에 산타 할아버지가 오시니까 우유랑 쿠키를 준비해야 되지 않아요? 엄마, 아빠? 이런 식으로 난 아직 산타를 믿는다는 거를 보여주는 거야. 이제 딱 자고 일어났는데 선물이 트리 밑에 있는 거야. 너무 좋은 거야. 막 뜯었다? 응. TV 광고는 인형들이 움직이잖아요. 그렇게 움직일 줄 알았는데 움직이지가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관심이 30분 만에 식어버려가지고 난 강아지 대용으로다 막 움직이면서 삐삐삐삐 이럴 줄 알았는데 가만히 이러고만 있고 부드럽기만 하니까 바로 장식품으로 전락했거든요. 그게 나름 좀 비쌌거든요, 그 당시에. 맞네. 그 이후로는 산타 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. 소원을 정확하게 빌었어야지. 모델명까지 정확하게 DS0042로 딱 말해줘야지 디테일하게 원하는 선물을 해주지. 진정 그랬어야 됐네. 나약해서 어리숙해서 당한 것이야. 그 이후로는 크리스마스 트리에 과자가 걸리더라고요. 아 크리스마스인데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너 거기 과자 있잖아. 와 좋다. 어이짜 어이짜. 오늘 제가 되게 기분이 좋았거든. 막 크리스마스 곧 오기도 하고 기분이 너무 좋았는데 오늘 이제 충만이가 막 들어와서 옆에서 귀찮은 걸 다 받아줬어요. 아 기분 좋아 기분도 띠 기분도 띠 이러고 있어 옆에서. 그래 그래 그러다 흥선이 막 야 이제 꺼져 막 이러다 이제 충만이가 딱 옷을 입으려고 이제 수트를 들고 자세야 너 기분 좋으면 나 오늘 안 입어도 되냐 이제 와 이랬더니 아 나 진짜 너무 좋다 이러더니 본인 기분도 같이 좋아지시더라고요. 맞아 갑자기 얘기가 잘 나오네. 아, 술술 나오네. 그리고 얘한테는 이런 걸 좀 받아주는 이유가 있어요. 얘는 보상이 확실하거든요. 근데 충만이가 진짜 잘 받아줘. 나 그래서 가끔 신기해. 이걸 어떻게 참지 싶어. 이건 가족도 진짜 주먹으로 한 대쯤 후려칠만한데 충만이 있으면은 방송 안 할 때도 가갖고 툭툭 건들고 막 쭉 있잖아. 그래서 계속 옆에서 말 걸면은 와 그랬구나. 와 이걸 다 해준 그러니까요 진짜. 예전에는 좀 덜 친할 때에는 잘 리액션 되게 많이 해줬는데 요즘 좀 친해져서 우리 친동생한테 하는 급으로 좀 내려왔어요 리액션. 옛날에는 춤 있잖아 나 이거 했다 이러면 야 너 그거 했어? 야 그거면은 야 이거 춤 안 하니까 이런 리액션이었는데 지금은 춤 나 이거 했다 이러면 와 이게 딱 자연스럽게 흐름이 지나가다 이거 했다 그러면 야 그랬냐 이렇게 나올 텐데 되게 뜬금없이 일하고 있는데 춤 나 이거 했다 이러면 오늘 충만이 옆에서 친구랑 통화하는데 얘 충만이가 저한테 존댓말 하고 제가 충만이한테 존댓말 하더니 전화 넘어 친구가 뭐야? 어? 너네 왜 존댓말해? 야 인마 방방방해! 그래도 내가 방송 꺼지면 과장님한테 존댓말하고 과장님도 나한테 존댓말 하시고 그러지? 그래? 야 빨간 약을 먹은 느낌. 진실의 빨간 약을 먹어버린 느낌이었어. 근데 솔직하게 얘기하면은 저 추석이 넘어있는 친구한테 안녕하세요! 라고 그랬는데 네가 받은 거야. 아 그래? 네가 인사를 스킬했어. 아 욕을 먹어버렸네. 이걸 쏙 가져가네.